안녕하세요. 오늘 SK 주식회사 바이오 간담회 함께 하게 된 유안타 증권의 최남권입니다. 우선 금일 간담회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에 SK 주식회사 바이오 파이낸셜 스토리를 공유해 주셨던 이동훈 센터장님과 GCT를 중심으로 CMO 사업에 대한 대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Q&A 기능을 통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이후 Q&A 세션을 통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새로운 형식의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기대가 아주 크기 때문에 오늘 의미 있는 간담회가 될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훈 센터장님이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고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올 4월에 저희 바이오 투자 센터에서 진행했던 프랑스의 GCT CMO 회사인 이포스케시에 대한 인수권을 발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다음 단계 실행을 옮길 것입니다. 그때는 미국 쪽 투자를 실행에 옮기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종합 CMO 회사로 발돋움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문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시작은 조금 큰 주제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바이오라는 주제가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네. 광범위하고요. 예. 바이오 전문가들조차도 워낙에 그 영역이 넓다 보니까 커버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CMO가 과연 뭐냐? 이 CMO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산업적인 얘기입니다만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CMO가 이제 Contract Manufacturing Operation 또는 Organization의 약자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만들 때 의약품의 원료를 생산해주는 일종의 상업 생산을 보조하는 그런 단순 보조자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탑티어 CMO들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약회사 또는 바이오텍 회사들하고 같이 처음부터 약품을 출시할 때 연구개발부터 참여해가지고 신약 출시를 돕는 일종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게 생산 공정 개발, GMP 생산, 인허가 큰 스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연구개발을 같이 하는 걸 CDMO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D가 이제 Development 해갖고 개발을 같이 하는 곳을 CDMO라고 했는데 요즘 큰 CMO, CDMO들은 그 애널리티컬 서비스라고 하는데 저희 팜테코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실제로 분석을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분석 서비스가 붙어 있어서 굳이 D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CMO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얘기는 종합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신약 개발하는 제약사, 바이오팜, 바이오텍하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파트너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기술이고 두 번째는 설비, 인력,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얼마나 경쟁력 있게 가지고 있느냐가 시장에서 어떤 제약사하고 일을 같이 하냐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최근에 그냥 신약 출시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규모가 가장 크고 약가도 가장 높고 그다음에 마진도 높은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CMO 시장이 미국에서 플레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미중 경제 갈등 이것도 제약 산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제약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제약사들이 그 소싱 원천으로 글로벌한 관점에서 미국에서 제약 소싱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그 리쇼어링 트렌드라고 할수 있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서는 이제 선진 시장에 비즈니스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그 원료 의약품을 이제 크게 API하고 DP라고 나누는데요. API는 뭐냐면 이제 원료 의약품,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라고 하는데 이제 원료 의약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시 패키징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경구용으로 만들거나 주사제로 만들면 그걸 DP, Drug Product라고 하고요. 그게 API하고 DP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API 안에서는 다시 합성 API하고 바이오 API로 나눠줍니다. 합성 API는 이제 스몰 몰리큘 API라고 하고요. 우리가 많이 먹는 경구용 의약품이 대부분 다 합성 API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게 이제 바이오 API입니다. 라지 몰리큘이라고 하고요. 그 경우는 이제 주사제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이오 API, 합성 API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DP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완성된 약품이고 일종의 뭐 포장까지 포함합니다. 요즘은 이제 물류까지 포함해서 DP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SK 같은 경우는 CMO 사업이 그 합성 API 영역에서는 이미 글로벌 탑 5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처음에 제형을 개발하고 신약을 개발할 때 저희하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분석 서비스부터 해서 제형을 개발하고 합성 프로세스를 타고 하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관담에서는 그 합성 API 사업에서 한 단계 점프를 해서 이제 바이오 API 사업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인수한 이제 올해 초에 마무리했지만 프랑스의 이포스케이시에 이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바이오의 심장인 미국에서 바이오 CMO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해주신 그 GCT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지난해 12월 초였었습니다. SK가 네. 처음 GCT 투자 소식을 시장에 전달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는 바이오 파이낸셜 스토리 발표를 하셨을 때 예. 또 마찬가지로 GCT 지역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하는 거 두 번째 GCT 네, 투자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미국 지역에서의 GCT 투자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하셨고 그리고 CMO 관점에서 GCT 사업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번에 투자하는 SK가 투자하는 지역은 필라델피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동부에 있고요. 실리콘밸리라고 표현합니다. 셀 플러스 실리콘의 약자고 어떻게 보면 GCT 사업의 성지 같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Center for Breakthrough Medicine에서 CBM이라는 회사입니다. 유전자 세포 치료제 전문 CMO고요. 저희가 현재 독점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연내 딜 클로징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이제 딜 클로징 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발표를 드리고요. 전략적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 그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성장 호르몬과 같은 게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이고요. 그다음에 항체 의약품이 2세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3세대 바이오 의약품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는 치료 효과가 너무 뛰어나서 뭐 기적의 의약품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SMA 타입 2라고 아주 고치기 어려운 선천성 근 위축증이라는 유전병이 있는데 졸겐스마라는 약은 그 환자의 80%를 치료할 정도로 기적의 약입니다. 그런 약들이 나오면서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한 해 약 200억 불, 그러니까 약 24조 정도가 R&D로 투자되고 있고요. 최근에 유전자 세포 치료제 임상 개발이 약 7배 정도 증대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파이프라인이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2,500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무지한 파이프라인이 깔려 있는 거죠. 그게 향후 2년, 3년, 4년, 5년 후에 이제 신약으로 승인됐다고 했을 때 그 시장은 이제 넥스트로 간다. 그래서 저희는 1세대 바이오 성장 호르몬, 2세대 항체 의약품, 3세대 GCT 그렇게 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건 저희 생각이 아니라 마켓 이제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유전자 세포 치료제는 영 평균 성장률이 50% 이상이고요. 2026년 정도 지금부터 5년으로 보면 약 100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불. 그래서 한 120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산업에서 예상하는 거는 2025년부터 약 매년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새로운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그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시장에 나올 때 생산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라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유전자 세포 치료제 2,500개 파이프라인이 진행되는 곳이 대부분 바이오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특한 기술에 독특한 아이디어에 영어로 표현하면 nimble,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도 하지만 소형, 중소형 바이오텍이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중소형 바이오텍은 생산 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이제 아웃소싱 해야 되는 거죠. CMO하고 일을 해야 되고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도 자체 생산도 하지만 항상 세컨 소스, 서드 소스로 CMO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세포 치료제는 항체 치료제보다 더 CMO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상 파이프라인이 2,500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당장에는 생산 설비가 많지 않습니다. 이 생산 설비가 계속 이제 지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년, 4년, 5년 후에 신약을 출시할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생산을 하는 이제 그걸 뭐 manufacturability라고 할 수 있는데 생산을 안정적으로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향후 그 바이오텍의 되게 굉장히 중요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이미 대형 CMO나 그 다음에 사모 투자 펀드는 이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4년 5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준비 기간, 두 번째는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키워서 가기에는 이미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 있는 유망한 꽤 전도 유망한 CMO는 이미 상당히 많이 M&A가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 SK도 그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시작해서 재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고 작년에 프랑스 이포스케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CBM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합성 CMO 사업을 딱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유전자 세포 치료제 CMO를 구축을 하면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핵심 플레이어로 이제 자리 잡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딜이 굉장히 저희에게는 중요한 딜이었습니다. 네, 그 GCT CMO 사업 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잘 들었습니다, 네. 센터님.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해주신 이번에 투자를 하시는 그 미국의 GCT CMO 회사인 CBM이라는 네. 회사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BM Center for Breakthrough Medicine이라는 이 회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뭐 비밀이면 비밀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단일 사이트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70만 스퀘어 피트니까 어마무지한 사이즈의 사이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유전자 세포 치료제 내에도 원료가 있고 완제가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전부 타고 가는 풀 밸류 체인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진하고 있는 인력들, 연구진, 경영진들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론자, 카탈란트, 뭐 우시 같은 데서 일했던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핵심 인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선 완전 크라운 주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제 위치가 어디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필라델피아 지역입니다. 그 필라델피아 지역을 보시면 유펜이라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은 그 졸겐스마라는 약을 임상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희귀성 난치병 치료제, 유전 질환에 대해서는 거의 뭐 탑 지역에 하나에 속하고요. 이미 대학하고 병원이 100여 개, 그 다음에 제약사만 해도 1700개. 그 다음에 바이오 전문 인력만 7만 명이 포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GCT의 성지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별명이 셀리콘밸리입니다. 셀 플러스 실리콘을 합친 거고요. 그 셀리콘밸리 내에 바이오 클러스터 내 CBM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클러스터를 디스커버리 랩이라고 하는데요. 그 저희의 사업 파트너, 이번에 CBM의 대주주이자 저희하고 사업 파트너가 된 그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디스커버리 랩이라는 곳 안에 제조 기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심장 안에 허브에 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 조성된 단지는 디스커버리 랩은 원래 GSK R&D 캠퍼스였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서북 쪽에 있고요. 그래서 GSK R&D 캠퍼스를 활용해서 이제 디스커버리 랩을 만들고 그 안에 연구, 개발, 제조, 물류, 병원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고요. 그 중에 제조 기능을 바로 CBM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CBM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에코가 갖춰져 있다, 에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CBM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듭니다. 플라스미드도 만들고요, 바이러스 벡터도 생산하고, 세포주도 생산하고, 완제 생산까지 합니다. 그래서 풀 서비스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유전자 세포 치료제는 그 지역에 48시간 이내에 딜리버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에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그 다음에 그 경영진을 보면 저희 사실 가서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저희 팀이 한 5명이 미팅을 하는데 그쪽 경영진이 2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그 20명이 다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어벤져스 클럽이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죠.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탑5 CMO에서 뭐 15년, 30년 이렇게 유전자 세포 치료제에서 BD도 해보고 R&D도 해보고 생산도 해보고 QC도 해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일종의 C레벨들이 모여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의 근속연수를 합쳐봤습니다. 그랬더니 500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년이라는 시간이 축적되고 누적된 경험으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을 높게 평가했고요. 현재 이제 계속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는데
증설을 해서 2025년에 상업 설비를 완성한다고 했을 때 단일 규모로 70만 평방피트, 약 2만 평이고요. 사실 미국 북미에서 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설비 운영 인력도 계속 채용하고 있어서 약 2천 명 정도까지 채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를 왜 선택했느냐. 이미 저희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합성 CMO로 탑5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세크라멘토에서 이미 오랜 기간 사업을 해오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서플라이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회사다라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게 보고 있는데 프랑스의 이포스캐시를 인수한 거죠. 얘네 GCT의 진정이네?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하계 파트너 중에 한 명으로 저희를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연락을 받고 가게 됐고요. 저희의 뭐 행복 경영이라든가 ESG 경영, 그다음에 글로벌 전략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경쟁은 좀 심했는데 저희하고 이제 일을 하게끔 되는 어떤 결과가 됐죠. 이게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CBAM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GCT 네. 업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그 이 산업 자체가 워낙에 초기 단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저희가 지켜봐야 돼. 그리고 이제 회사가 관리하는 그런 리스크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 CMO 사업을 잘 보면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으로 현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생산 파이프라인이 회사에 네다섯 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조의 매출을 내기 위해선 그런 생산 파이프라인이 천억에서 2천억짜리의 고객이 세네 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상, 2상, 1상으로 들어가는 초기 개발부터 2상, 3상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계속 따라 붙어야 됩니다. 즉 백로그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CMO가 성공을 하고요. 이제 CBM도 같은 의미로 그렇게 성공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GCT 사업의 리스크라면 첫 번째는 안정적 수주 기회가 계속 창출되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생산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 단가는 낮춰야 되고 마진은 올라가야 되겠죠. 특히 GCT 의약품은 굉장히 만들기 힘들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생물학적 환경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인허가 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FDA가 인허가 제도를 어떻게 세팅해 주느냐, 그 안에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안정적인 수주 기회, 생산 기술, 인허가, QC, 품질 관리.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매니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 CBM 관점에서 또 GCT 관점에서 보면 이제 수요에 대응하는 게 핵심인데 현재 임상 파이프라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2,500개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향후 3년, 5년 후에 임상 3상하고 상업화 파이프라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미래 수요에 대해서 3년, 5년 전에 준비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안정적인 수주를 하기 위해서 타겟 고객, 바이오텍, 빅파마를 대상으로 지금부터 지속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 부분이 CBM의 파트너가 저희를 높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 팜테코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마케팅 팀이 있는데요. 이게 유럽, 한국, 미국, 일본까지 다 커버하는 마케팅 팀이고 거기서 CBM의 마케팅도 동시에 같이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포스켓이라는 프랑스 법인은 유럽 마케팅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을 서로 크로스 셀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게 또 하나 이제 시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5년, 3년을 생각하고 마케팅을 해서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하면 고객에 대해서 캐파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파를 단기간 내에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 이제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탑3 CMO가 론자, 카탈란트, 펌오피셔입니다. 이 레벨에 따라갈 수 있는 넥스트 레벨 CMO가 두세 개가 있을 텐데 저희는 거기에 네 번째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저희 SK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리딩 그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뭐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됐을 때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사이즈를 가져갈 거고요. 그다음에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끼리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Process is product. 과정이 제품이다. 어떤 프로세스를 잘 진행하느냐가 경쟁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항체의약품 같은 경우는 캐파 싸움이거든요. 큰 바이오 리액터를 어떻게 돌리느냐. 규모의 경제 싸움이라면 일종의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보면 저희는
작은 고가의 제품을 어떻게 정밀하게 정교하게 생산해내느냐.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퀄리티고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때 고마진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생산기술, 그 다음에 탤런트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유지하느냐고요. 이 포스켓의 이미 주주가 제네톤이고요. 제네톤은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유전자 치료제 연구기관입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게놈 지도를 95년도에 이제 매핑하기도 했던 기관이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유전자 치료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네톤이 같이 저희하고 협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필라델피아 주변에, 사실 이제 유펜이라는 학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펜은 그 GCT 기술의 성지입니다. 유펜에 있는 유수의 기관, 또 거기에 있는 학계에 있는 교수들하고 협력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BM을 더 높게 본 거고요. 그래서 그런 학계에 있는, 그 다음에 연구소에 있는,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이 어떻게 합쳐서 리스크를 관리하냐가 중요하고요. FDA가 최근에 가이드라인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프라인이 급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제는 약이 승인이 나면 됩니다. FDA가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는 건 이제 승인을 내주겠다는 거고, 매년 10개 이상의 승인이 나올 걸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제품의 가능성으로 보면 많이 더 다가섰다. 뭐 이제 시장은 우리 앞에 왔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었는데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여쭙겠는데요. 네. SK CMO 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 예. 그 이번 실적에서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에 따르면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에비타 마진도 마찬가지로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SK 팜테코의 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SK 팜테코는 저희 SK 주식회사 100%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SK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합성 API는 이미 저희가 자리를 잡았고, 말씀 주신 대로 20% 매출, 그 다음에 에비타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CMO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팜테코의 매출 비중의 그 구성을 보면 4개에서 5개 정도 핵심 의약품을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듯이 이상 제품도 쭉 파이프라인에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핵심 기술은 뭐냐면 그냥 신약이 승인 나서 그거를 제약 바이오가 바이오텍이 우리한테 생산을 의뢰하는 구조가 전혀 아니고요. 처음부터 주로 이상입니다. 이상 때부터 같이 생산을 준비하고 합성을 하면서 락인을 합니다. 락인을 한다는 건 그 신약 승인을 받을 때 제조소 등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약 승인이 되고 나면 5년간, 7년간 저희하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런 구조로 핵심 제품을 장기 계약으로 통해서 수주를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저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70% 이상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성장될 걸로 보고 거의 뭐 조만간에 가까운 시일 내에 1조 클럽에 들어갈 것 같고요. 합성 CMO 1조 클럽은 그냥 탑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매출 1000억, 2000억하고 좀 다른 얘기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에 몇 개는 혁신 신약 기전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약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인기가 있는 약인데, 그런 혁신 신약 기전을 합성하고 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 보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약 15에서 20% 정도 매출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에비타 마진은 최소 20% 이상이다. 그래서 아주 안전한 하지만 성장성을 가진 캐시카우이자 스타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팜테코를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약 7.5배 성장했습니다. 매출만 2017년 대비. 그래서 올해 거의 1조 가까운 금액을 시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포스케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인수하고 상업설비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해서 3분기에 상업생산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포스케시도 유럽 최대 규모의 생산기지입니다. 유전자 세포치료제로. 거기다가 CBN까지 합쳐지니까 이제 그건 또 다음 레벨의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질문의 범위를 넓혀서 네. 그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SK그룹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신약, 그리고 항체, CMO 요 세 네. 가지 영역의 그 제약바이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바이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을 하실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그 시장에는 저희 경쟁사로 인식이 된 회사가 셀트리온, 네. 시가총액 약 50조 원 정도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57조 원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런 국내 대형 바이오 업체 대비해서 저희 SK 바이오 사업, 뭐 네. 특히 팜테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차별성이 무엇일까요? 투자들이 왜 저희 팜테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바이오 시뮬러 포함해서 이제 항체 치료제를 주로 생산하고 해외 수출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고요. 뭐 제 생각에는 외형 규모는 이미 거의 똑같은데 저희하고. 근데 저희는 좀 다른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는 아예 그 최대 제약 시장인 미국을 포커스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쿼터 포함해서 사업장, 개발, 생산 제품 모두 1차 목표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저희가 사업을 계속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 결국은 거기에 성장이 있고 수익이 있고 멀티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약간의 차이점이고요. 그러다 보시면 팜테코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CBM은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더블린에도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도 있고 일부 물론 이제 우리나라 세종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을 베이스로 하면서 유럽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다른 CMO들이나 다른 제약사들은 미국이라는 넘사벽 장벽을 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FDA 가이드라인이 딱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ROW, Rest of the World를 타겟으로 매출한다거나 제품 포트폴리오도 좀 다릅니다. 근데 저희는 아예 미국 타겟, 미국 제품에 미국 FDA를 겨냥해서 가는 그런 사업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저희 두 번째 차별점은 저희 타겟 의약품이 전부 혁신신약입니다. 차세대, 지금 뜨고 있는 것보다는 3년, 5년 후에 뜰 차세대 혁신의약품을 타겟으로 해서 CMO 사업을 하는 거고 신약개발 투자 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항체 치료제가 아니라 ADC, 그리고 단백질 분쇄 기술인 프로탁, 그 다음에 유전자 세포 치료제 CGT, GCT 이런 쪽으로 지금부터 3년, 5년 뒤에 스타가 될 만한 그런 플랫폼 기술이나 생산 기술, 그 다음에 벡터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차별점은 그 대부분이 오가닉 성장, 유기적 성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성장해서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이게 잘 보면 이 제약 바이오 산업, 특히 CMO 사업의 핵심 경쟁 포인트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얼마나 단축해서 좋은 사람과 좋은 물질과 좋은 기술이 결합되느냐가 핵심인데 그걸 유기적으로 성장했을 때 한국이라는 국격의 나라가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리드하는 입장에 가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국격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기술에서는 저희가 넘어야 될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을 넘기 위해서 저희가 취하는 방식은 비유기적 성장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하고 많이 다른데 저희는 M&A를 통해서 좋은 경영진을 영입하고 좋은 기술을 붙이고 좋은 자본을 넣어서 생산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세 가지죠. 그러니까 미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혁신 신약을 타겟하고 있고 그다음에 M&A를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CBM 투자를 보시면 저희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예, 아일랜드, 미국의 엠팩, 그다음에 프랑스 이포스켓이 이번에 필라델피아 CBM에서 전부 해외 투자를 진행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통합 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제 독보적 경쟁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경쟁력을 활용해서 더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SK 팜테코의 IPO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투자자들도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네. SK 팜테코의 IPO 관련된 계획입니다. 예. 언제쯤 그리고 어느 시장에서 이게 코스피냐 나스닥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목표 밸류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미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초 안에 1조 클럽에 도달합니다. 그 얘기는 어느 때나 IPO에 갈 수 있다. 즉 공개 시장에 나갈 수 있다. 시장에서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타이밍과 밸류와 목적입니다. 저희가 IPO를 어떻게 했을 때 바로 SK 주식회사의 주주 가 밸류가 가장 높아질 것이냐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IPO를 해서 들어오는 대규모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넥스트 스테이지 성장을 할 것이냐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SK 팜테코든 이런 저희 포트폴리오 회사의 IPO가 목적이 아닙니다. IPO는 다음 단계 성장을 하기 위한 모멘텀이고요. 그 모멘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느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금을 모아서 어떤 재투자를 단행할 것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1단계, 2단계로 나눠갈 것이냐 또는 어떤 형식으로 했을 때 최대로 주주에게 밸류를 제공할 수 있고 회사는 더 성장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지난 4월에 공유를 해주셨던 25년 목표는 글로벌 탑5 CMO로 성장을 하겠다라는 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실행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인상적으로 오늘 들었고요. 오늘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하신 GCT 사업 확장이라는 이런 그 전략 외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그 실행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전체적으로 SK 잉크의 향후 CMO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 초에 저희가 이제 프랑스 이포스켓을 인수하고 합성 CMO 사업에서 바이오 CMO 사업으로 진출합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드린 셈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진짜 할 수 있을까? 진짜 하는 거야? 유럽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은 그게 진정한 바이오 CMO로 들어가는 것일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다음 단계로 이제 미국에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생각보다 더 빨리, 뭐 내년쯤이 될 거라고 아마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같은 한 해에 딜을 성사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것도 GCT 바이오의 성지인 필라델피아로 진출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오 CMO 사업까지 영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합성 CMO를 근거로 해서 바이오 CMO가 성장 동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다음 단계에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은 바이오 CMO가 큰 축을 이루면서 합성 CMO가 그 서포트를 해주는 방향성으로 약간 포트폴리오 전략 리밸런싱을 할 예정이고요. 그게 3년에서 5년 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밸류 맥시마이제이션이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타겟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합성 CMO가 이미 1조 클럽에 들어가고요. 바이오 CMO가 2025년경에 1조 클럽에 들어가면 2조 클럽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2조 클럽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2조 클럽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글로벌 탑3 CMO하고 같은 레벨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레벨업은 다른 레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회사 가치 측면에서 보면 뭐 10조, 20조를 얘기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저희는 그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계속 강화시켜서 다음 단계로는 또 다음 딜을 해서 프리 IPO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또 IPO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해서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센터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이제서부터는 이제 간담회가 진행이 되는 동안 질문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질문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으로는 그 미국에 생산 설비를 많이 갖고 계신데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혹시 그 생산 계획이 있으신지 그 센터장님 요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SK는 사실 이제 처음에 저희 제품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으로 넘어갔고요. 작년 2월 이제 팬데믹이 브레이크아웃이 됐고 전 세계가 이제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저희는 미국 정부에게 이미 그 핵심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로 선정이 작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프로젝트라고 하고 저희가 한번 공시도 하고 했는데요. 그 얘기는 빅파마를 포함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핵심 의약품의 공급에 대한 대상, 그러니까 파트너가 되어 있고 이 팬데믹 이슈 부분은 저희가 계속 준비를 많이 해온 상태입니다. 상당한 부분 저희가 많은 파트너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 상세한 뭐 제품 관련해서는 비밀 유지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어딘지 대충 감이 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그 질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SK 주식회사의 타 투자 센터 파이낸셜 스토리를 보면은 25년에 대한 재무적인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이 바이오 사업에서도 이런 맥락으로 그 주요 그 재무적인 목표를 공유해 주실 숫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합성 API, 합성 CMO로는 저희는 1조 클럽 플러스 에비타 마진율 20%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이오 CMO로는 2025년 타겟 이포스 캐시 플러스 CBM 해서 1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 합성 CMO 사업으로 2조 클럽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CMO는 특이한 게 에비타 마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합성 CMO 20% 에비타 마진율, 바이오 CMO 에비타 마진율 30% 하면은 상당히 높은 이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최근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저희는 실물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 속에서 계속 성장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process is a product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세포치료제 같이 헤터로지니어스한 물질의 경우에 제품별로 공정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하느냐라는 이제 관건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CBM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상 중에 수주 과제들의 개수라든지 혹은 캐테고리별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양하게 수행이 되고 있는지 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한 달 후면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최종 이제 협의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클로징 관계 단계라서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제가 이제 샘플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CBM은 24시간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마케팅 장점이에요. 열어놓고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계속 고객하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질문 주신 분 말씀대로 이건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CMO 대비 고객의 리텐션,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시간이 6개월 빠릅니다. 6개월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수주의 마케팅 기간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생각하고 다양한 프로덕트의 기전을 생각하면 거의 뭐 어마무지한 스피드에 어마무지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CMO 이외에 신약 쪽에서도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신약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 중인가요? 그 CMO랑 시너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네,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너지도 있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CGT 분야의 CMO에 진출했으니 당연히 저희는 CGT 분야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냐? 저희가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개발할 때 시너지가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랑 같이 일을 할 그 필라델피아 지역의 유수한 학교의 굉장히 저명한 학자 경우는 저희와 아예 CGT 개발 회사를 차리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번 CBM 딜이 끝나고 나면 그런 프로젝트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른 어떤 전략으로 신약을 가느냐, 기존의 CMO와 사업적 시너지가, 연구개발적 시너지가 있는 건 당연히 저희가 먼저 할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분쇄 기술, 프로타, 그 다음에 GCT, 유전자 세포 기술 관련된 스타트업, 그 다음에 항체, ADC 포함해서 향후 새로 뜨는 3년, 5년 후에 뜨는 기술에 대한 신약 투자는 지속적으로 시행할 거고요. 그 신약 투자는 미국에서 저희가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Entrepreneur in Residence, EIR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창업을 할 바이오텍 스타트업을 할 사람이 레지던스,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서 사업 아이디어를 짜고 기획 창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또 현장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너무 민감한 것 같지만 네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조사 밝히기 어렵다면 메이저 제품이 맞는지 여부라도 확인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잘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보는 의약품 개발의 기간은 5년입니다. 아주 빨라도. 근데 팬데믹이 나타난 지 2년 됐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년 안에 백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치료제가 승인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하고 영국하고 독일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백신을 보면 미국, 영국, 독일이고요. 치료제는 지금 이제 미국이죠. 앞으로 이제 유럽에서 몇 군데 더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저희가 제조사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희 비밀 유지 계약이 있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저희는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빅파마와 이미 개발에 착수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2년 안에 맞춰줄 수 있는 프리퍼드 파트너가 미국의 CMO 중에 많지 않습니다. 저희 팜테코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까다롭고 정교한 기술을 2년 안에 흔히 뭐 넘사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기간을 맞춰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였던 게 저희 팜테코였고요.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GCT 사업이 초기에는 수익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SK 경우에는 어떤 성장 곡선을 예상을 하시나요? 네, 그 GCT 사업이 초기에는 임상 파이프라인이 돌아갈 때 1상 이상일 때는 당연히 저희 공수가 많이 듭니다. 공수가 많이 드는 만큼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품이 3상 이상 지나서 3상 넘어가고 커머셜라이즈 됐을 때 그 약가를 보시면 뭐 수억씩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진율로 보면 고마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1, 2년간의 J커브를 그린 이후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스피드는 굉장히 가파르게 수익성이 개선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합성의약품이 20% EBITDA 마진율을 본다면 GCT 의약품은 CMO 관점에서 30% 이상의 마진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CT 분야의 밸류에이션은요. 매출의 12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M&A는 1000억을 하는 회사는 1조 2000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밸류가 급속도로 올라가고요. 저희가 왜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하고 선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급격히 올라가기 직전에 J커브를 지나가는 시점에 투자하자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J커브를 그리겠습니다만 2, 3년 후에 그걸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급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과 그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직 다루지 못한 질문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다 못 다한 질문은 IR팀에서 추후 확인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동훈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네. 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 그리고 CMO 사업은 글로벌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 SK 주식회사도 그 이니셔티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좀 다른 전략을 펴서 3년, 5년 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API의 근본적 캐시카우 비즈니스를 활용하면서 GCT 바이오로 넘어가서 스타 비즈니스를 계속 일고 나갈 것이고요. 올 초에 말씀드렸듯이 약속드린 대로 오늘 또 발표를 드리고요. 또 내년에 가까운 시점에 또 다른 성장 스토리로 발표를 드려서 약속을 지켜가면서 현실화 시켜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바이오 사업 간담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